여기서 잠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 댓글 달아주신 분에게 어, 설마 유배 유배 유니폼 사는 김에 한벌더 사서 드리겠습니다. 오, 좋아요. 네. 방구석 토크예요. 네, 방구석 토크인데 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구석 토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기다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재밌나 봐요. 네. 왜요? 이거 하기 전에 술 드셨죠? 네. 어느 정도 드셨나요? 진짜 뻥안 가고 이게 근데 진짜 조금이죠. 나 봤는데. 어. 근데 약간 많이 마신 듯한 왜 느낌이죠? 어, 잠 플러스 술. 아하. 사실 약간 늦었어요. 한 이틀? 하루 이틀 정도 늦었죠. 하루 이틀 좀 늦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썰 푸는 거하고 다른 데서 뭐 소식 듣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소식을 전했는지 참 못 봐갖고. 네네. 네. 그런데 뭐 우리가 더 잘 재밌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 네, 그럴 수 네. 있죠. 그 네. 정도의 자신감은 갖고 방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 그렇습니다. 네네. 자, 호날두 얘기를 해봐야 되죠. 저희가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를 봤더니 다섯 개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아, 다섯 개 포인트. 네. 아, 좋습니다. 일단 이적 과정. 아, 이적 과정.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이적 과정. 이적 과정이. 어, 과정. 네. 그 다음에 왜 호날두는 레알을 떠났나. 그렇지. 어. 그리고 왜 유벤투스인가. 그렇지. 어. 그리고 그러면 레알은 호날두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야, 이거 유료화 가자. 유튜브를? 아니 이거 유튜브 방구석 하지 말고 아 예 팟빵으로 유료로 가자. 이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아, 후회로 천 원에도 듣는다 사람들.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호구 새끼는 들어. 누 어떤 새끼요? 가죠.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유벤투스는 호날두를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이적 과정을 봐야죠. 이미 그 전부터 많은 분들은 호날두 팬이나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호날두와 이 레알 마드리드의 관계가 뭔가 좀 삐걱거리고 있다. 아, 기류가 좀 이상하다. 아, 그다음 페레즈 회장 간의 갈등도 있다. 그래서 이적 가능하다라는 뉴스들이 산재해 있었어요. 음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에 그냥 뭐 또 그렇겠지 뭐 네네. 언제나 잡음이 있기 마련이니까 어.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로 우승한 이후에 이제 승패한 이후에 호날두는 진작부터 뉴스가 나왔어요. 레알을 떠나서 어, 새로운 팀을 찾을 것이다. 아. 그런 이야기들이 우승 직후부터 나왔어. 약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다른 관계의 의미보다는 그러면 어. 약간 지금 여기서 이렇고 다 이렇다. 아 그런 느낌보다는 아. 그때도 계속된 이야기는 관계 문제가 생겼다. 아 관계 아, 문제가 원래 레알 마드리드와 이 페레즈 회장 간에 뭔가가 있다. 우승을 했음에도 뭔가 풀리지 않았다. 호날두는 뭔가 좀 마음에 상처가 있다. 있고, 그러니까 아. 이 나간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자,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뉴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는 포르투갈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경기를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예. 그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뉴스가 빠바바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스페인 언론 마르카 있죠. 예. 마르카에서는 유벤투스가 1억 유로의 이적료, 예. 호날두가 원하는 주급을 준비를 다 해놨다. 1억 유로의 이적료면은 예, 1,300억 정도죠. 그러면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죠. 레알 쪽. 레알, 레알 입장에서는 사실 나이가 있는 선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가 가져다주는 부가가치를 감안하더라도 어. 그 돈은 나쁘지 않은 정도의 장사다. 왜냐면 그 전에는 뭐 호날두 이적료가 천억일 때도 우리가 놀랬잖아. 네. 근데 그 이상의 역할을 지금 해줬으니까. 어, 이미 뽑을 거 다 뽑았다.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돈으로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어, 전혀 문제가 아니지. 근데 뭐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건 이득 아니야? 그 당시로 돌아가면 택도 없는 소리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 아 감히 호날두를 1억 유로 정도로 살 거냐? 더 많이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 정도 이적료는 택도 없다. 설사 유벤투스를 간다 하더라도 이적료가 이보다 비쌀 거다라는 얘기가 아. 그 당시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부가가치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거보다 더 받아도 됐을 거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들어볼게요. 자 어쨌든 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있었고 어. 그 다음에 아스 이것도 역시 스페인 언론이죠. 어허. 아스에서도 호날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전부터 어허. 유벤투스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만약에 뭐 레알이랑 수가 틀린다 그럼 씨발 이적하지 뭐 아, 어, 이런 이 이야기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진작부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유벤투스 홈구장에서 그렇게 지랄 발광을 했거구나. 그렇지 뭐 그런, 어. 어, 그런 얘기가 있었다. 봐라 니들 나 영입하면 어. 존나 개꿀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이런 어, 약간의 그 썸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아세에서는 보도를 했는데 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이 보도의 그 시점은 포르투갈이 우루과이에게 떨어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기사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호날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다 그거였습니다. 세 글자 응 안가 어 조카 어, 응 소설 어. 지랄마 어, 다 이거였어요. 호날두 그리고, 레알 어, 어. 유배 팬들마저도 우리 유배 돈 없어요. 어. 거지투스예요. 거지투스예요. 아니에요. 응, 아니야. 안 사요. 어. 우리 서로 싸우지 마요. 어. 뭐 이런 걸로 싸워요. 어. 다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자제합시다. 다 부질없는 짓. 어, 뭐 네, 이런 걸로 네. 싸웁니까?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포르투갈 언론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벤투스가
호날두의 주급과 연봉을 맞춰주려고 한다. 그리고 후속 스페인 보도에서도 만약에 호날두가 공개적으로 팀을 떠나려고 한다면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보내줄 의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점점 팬들도 이 분위기가 좀 변하나? 왜 포르투갈 언론이고 뭐 스페인 언론이고 점점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점을 찍은 건 유벤투스 공신력 끝판왕 로메오 아그레스티라는 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신뢰도가 거의 90% 육박하는 이탈리아 저널리스트 역시 디마르죠. 두 사람이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유벤투스 호날두 노리는 거 진짜다 가짜 아니다. 아하. 그리고 소설도 아니다. 이거 아하. 현실화가 가능하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 이게 뭐야? 그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 하나가 나옵니다. 뭐죠? 파브리쇼 로마노란 역시 이탈리아 저널리스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주앙 칸셀루라는 이 포르투갈 풀백이 네네네.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에이전트가 조르제 멘데스, 호날두의 에이전트와 같죠. 유벤투스랑 조르제 멘데스랑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렇지. 칸셀루 이적권으로.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어. 자, 칸셀루 이적합시다. 그러면서 멘데스가 슥 흘렸대요. 호날두 안 사요? 그랬더니 막 새끼가 장난을 많이 치네. 호날두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너 지금 뭐 또 끼어팔려고 개새끼야. 장사질이야. 그랬더니만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만 당신이 믿음을 갖는 순간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 일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 이게 뭐야? 설레는 거야. 헐. 씨발 진짜? 진짜야?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호날두가 토리노에 집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모른다. 그런데 이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이랑 이탈리아 언론들이 좀 구라를 많이 치냐. 그치. 아닐 거야. 이러다 태세 전환할지도 몰라. 맞아. 그랬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잉글랜드 BBC. BBC 하면 공신력이 사실과 같은 뉴스만 보도하는 데 아니에요. 사이먼 스톤. 공신력이 거의 100% 가까운 사이먼 스톤이 레알 유벤투스 호날두 실제로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이러면서 엘 치링기토 이 스페인 TV 언론사에서도 페레즈 회장이랑 멘데스 간의 긴 회의가 있었고 아하. 그때 나온 결론 호날두 이적 시킨다. 이러면서 금물었어요. 이거 진짜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페레즈도 호날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염증이 있었나 보네. 뭐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있어요. 7월 5일에 이때 이제 확 기우는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까 뭐 형이 그랬잖아요. 1억 유로. 이거 뭐 잘 판 거 아니냐. 그랬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호날두 이적설이 뜨기 시작한 다음부터 호날두 이적이 완료된 며칠 전까지 유벤투스의 주가가 35%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35%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상한가가 30%예요. 상한가 많고 5% 더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역사가 없는 거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거 1억 유로 해도 남는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1억 유로는 이적료가 지금 유벤투스에선 이과인이랑 루간이 공격수 수비수 하나를 첼시에 팔라고 그래요. 꽤 비싼 이적료예요. 그러니까 이적료도 회수도 가능해. 지금 이미 팔라는 선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 이득인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이과인보다는 꼴 넣지. 당연하죠. 그리고 일단 셔츠를 얼마나 팔아줄 게겠어. 호날두 7번 지금 존나게 찍히고 있는데. 저 무조건 살 겁니다. 그냥 사람들 다 얘 하나 사자. 네. 유벤투스 유니폼 예쁘잖아. 저 진짜 유벤투스 그건 무조건 살 거예요. 전 그거 입고 풋살이든 어디든 뛰고 그래. 싶어. 그래. 그리고 거기에 나는 레알 7번 관심도 없었거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7번 관심도 없었어요. 나는 유벤투스 유벤 7번 좋아하잖아. 나는 좋아해. 거기에 청바지면은 사실 그냥 뭐 외출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나 지금 미치겠어. 뉴캐슬 기성용. 그래. 그 두 개 사면 되겠네. 나 사고 싶어. 너무 사고 싶어. 호날두 유베랑 나 풀패치도 살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상 챔스도 달고 네네. 세리아도 달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네. 사실 마지막에 약간 삐그덕거렸던 게 있었던 게 뭐가 삐그덕거린 게 있었냐면 이건 뒤에 추가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페레즈가 호날두한테 다 좋아. 1억 유로로 보내줄게. 네. 솔직히 말해서 더 받아야 되는데 보내줄 때 대신 네가 직접 네 입으로 얘기해. 나 레알 마드리드 떠나서 유벤투스로 간다.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하면 그때 보내줄게. 그것 때문에 사실 약간 삐그덕거림이 있었어. 그러니까 페레즈는 네가 원해서 네가 나가는 거를 네 입으로 얘기해라. 나는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그러니까 손을 털고 싶었던 거야. 근데 말로가 좀 별로 안 좋네.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간에 이제 되게 안 많이 안 좋은 그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왜 안 좋을까 궁금하긴 그래, 하네요. 그건 이제 조금. 너무 궁금하다. 내가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페레즈 추하다, 추레즈 추맨처럼 얘기가 그렇게 됐어요. 추맨이 왜 들어가요? 추맨은 다 유행어니까. 누가 유행하는데? 다 하지 않았어요? 추맨 딸맨 다 한 거 아니야? 딸맨은 또 왜 들어가요? 딸맨은 원래 딸맨 아니에요? 네. 여하간에. 네. 하여튼 그래서 오피셜이 떴습니다.
4년 계약했고요. 이적료는 1억 유로, 1314억. 네네. 오늘 환율 기준으로 2년 분할, 2년의 분할 납부. 4년 분할 납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2년 만에 나눠내. 500억, 네네. 500억 딱딱 나눠내고 호날두 연봉이 세후 3천만 유로. 어허. 세금 다 떼고 395억. 그러면은 그 주급이나 그러니까 연봉 봤을 때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레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레알 이게 약간 보도마다 달라요. 유벤투스가 제의했던 금액보다 좀 낮은 금액을 제의했다. 레알 마드리드.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유벤투스만큼 맞춰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기가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어디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호날두 입장에서는 주급 손해는 아니다. 주급 손해는 유벤투스로 갔을 때 손해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동급 이상 받을 수 있다. 또 뭐 있겠지. 챔스 옵션 있겠지. 자, 챔스 우승시 옵션이 여기선 130억이 있다 그러는데 일단 유벤투스 클럽 차원에서는 아니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알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등번호 7번 원래 7번은 쿼드라도였습니다. 쿼드라도는 지금 등번호 없어요. 그냥 갑자기 뺏은 거야 뭐 얘기가 되는데 쿼드라도 씨발 줘야지 지금 뭔데 지금 주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그럼 여기 6 플러스 1이나 70번 달어 그럼 되잖아. 일단 지 이름 어느 정도냐면 쿼드라도는 지 이름 그 달린 붙인 거 있잖아요. 지도를 좀 떼고 그래 있어야 돼. 다 떼야 돼. 떼고 호날두 샵 가서 다 떼. 호날두 매직으로 쓴 다음에 네. 날디야 준비했어 내가. 형 나 귀엽지 않니? 형 안 나야. 그러면 그래, 춤 한번 추고. 안 그러면 이적 당합니다. 그래. 네네. 이거는 뭐 그럴만합니다. 자 이런 이적 과정을 거쳤는데 도대체 왜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고 왜 네. 유벤투스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걸 관통하는 단어는 너무 궁금해. 바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유벤투스야? 팀이 많잖아. 그냥 딱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대접. 레알은 호날두를 맞춰줄 생각이 없었고 그게 뭐든 간에 돈이든 뭐든 간에 맞춰줄 생각이 없었고 유벤투스는 호날두를 위해서 모든 걸 맞춰줄 대접을 해줄 준비가 있었어요. 그러면 레알은 이제 호날두의 물이 다 빠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호날두 약간 좀 터부시하는 그러니까 좀 익숙함에 취해서 소중한 걸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자 들어보시죠. 이제 팀 내 위상의 문제가 있었다. 뭐가 문제였냐면 사실 탈세 문제가 일어났을 그렇지. 때 그때 좀 많이 호날두가 많이 섭섭해했지. 그리고 팀의 부진이 있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약간 부진했을 때 그리고 막 엘클라시코에서 퇴장을 당하고 심판을 밀었을 때 4경기 징계를 받고 이랬을 때마다 호날두는 항상 느꼈대요. 왜 이 팀은 날 보호해주지 않지? 내가 씨발 여기서 한 게 얼마인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메시가 탈세 문제가 터졌을 때 바르셀로나는 앞장서서 아니야! 얘네 아빠가 그런 거야! 메시 아니야? 얘네 아빠! 메시 아빠! 그런 거 이러면 막 이렇게 해주고 설사 잘못을 했더라도 그래. 설사 내가 좀 비신사적인 걸로 퇴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 자식이고 내 새끼 손가락이다 내 손가락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그래. 좀 해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연인 사이에서 여자친구가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잘못을 했어요. 아주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당혹스러워하니까 일단은 그래도 편을 들어주기 마련이잖아요. 괜찮아 그냥. 차에 타 있어 괜찮아. 이 개새끼들 말 100원도 아닌 것 같다. 야 험한 괜찮아. 거 차에 타 있어. 이제 문 닫은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유 여자친구가 아유 미안합니다. 아니면 누가 봐도 회사에서 여자친구가 잘못했어. 그런데 뭐 일단 뭐 얘기를 해. 그러면 상사 그 쌍놈의 새끼 그렇지. 이런 개새끼가 어떤 새끼야? 야 그만둬. 회사 와가지고 야 우리 부장님이 됐다. 야 네가 잘못했네. 이런 순간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호날두도 이렇게 있으면 레알 마드리드 페레지 입장에서는 아 야 스페인 X 같은 나라야. 어떡하겠니? 네가 참아라. 그런 다음에 거기 이제 또 스페인 거 검찰 가서는 미안합니다. 이 새끼가 돈 욕심이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줬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호날두 입장에서 아 씨바 서운하다. 옆에 옆 동네 메시는 다 맞춰주는 거야. 왜 나한테는 이 모양이야. 그리고 마르카 지면판 스페인 언론 마르카 지면판에 보면 호날두는 자기의 위상이 이제는 클럽을 관통하는 심볼 디스테파노랑 맞먹는 정도로 왔다고 봐야 돼. 실제로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만한 것이 호날두가 레알에 있는 9년 동안에 450골 어시스트가 119개, 리가 2번 우승, 챔스 4번 우승, 코파델리 2번 우승, 라리가 최다 골, 라리가 최다 도움, 챔스 최다 골, 그러니까 뭐 온통 기록을 씨발 다 썼어. 그래. 그럼 씨발 나 이 정도 맞춰줘도 되잖아. 그 챔스가 3연패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몇 년 몇십 년 만에 우승시키고 아니 여기서 발롱도르를 4번을 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느끼는 거는 그냥 그래 너 잘하는 건 아는데 그냥 거기까지지 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이 느낌을 계속 물씬 받았다는 거예요. 섭섭한 거야. 그리고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페레즈가 얘기를 했대. 날두야 2017년 6월쯤에 내년에 계약해줄게. 계약해줄게. 그래갖고 야 약속을 했어. 그래 씨발 이제 맞춰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가서 한다는 얘기가 계속 형 재계약 안 해. 그랬더니 바빠 잠깐만 형 재계약 안 해. 그럼 계속 딴 일하고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페레즈가 만나서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재계약은 그렇고 내년 여름에 너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보내줄게. 그 호날두는 뒷방을 맞은 느낌이야. 아 씨발 이 새끼들이 날 뒤통수를 쳐. 그리고 맨날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라고 한다는 건 호날두 대체자는 네이마르다. 호날두 대체자는 은바페다. 막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이 새끼들이 나 올려줄 죽음은 없으면서 네이마르 이 종류는 줄 생각을 해? 근데 좀 그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호날두가 씁쓸하긴 하겠다. 그렇지.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페레즈 입장에서는 야 솔직히 말해서 주급 안 올려줘도 호날두 남어. 야 우리랑 경쟁할 만한 클럽 중에서 누가 85년생 호날두로 사가냐? 아 그렇지. 가만둬봐. 그럴 수 있어. 가만둬. 그러니까 그 얘기도 호날두는 듣고서 씨발 이 새끼로 족같네. 근데 호날두 공존할 것 같아. 씨발 내가 열받네. 그리고 스스로는 이제 혼자 이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아 세월이 무상하다. 씁쓸하다. 근데 자기는 알고 있거든. 내 신체 나이가 20대라 그러고 나 분명 할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다. 자기는 자신감 있어. 나는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 더 할 만한 선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레알이랑 페레즈랑은 이미 이렇게 뒤틀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유벤투스냐. 그렇지. 자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